안녕하십니까. 국민카드 대표 이대관입니다. 국민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인 상사 이름은 골드모터스입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반여동이라는 반여강변 매매단지의 이제 골드모터스 207호의 지금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라는 걸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면은 고객님과 저희들 소통을 하면서 제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실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고차를 뭐 못 믿는 인식이 확실히 어디 가나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리고 차가 맨날 이렇게 팔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대표가 되어 있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조금 더 밝고 깨끗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제가 남들에게 저는 속일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신뢰를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한테 즐겁고 저도 즐겁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고객님들도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시고 이렇게 친절한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믿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진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도 판매도 하고 보통 구매 대행이라는 것들도 잘은 없는데 아시는 분들 소개해서도 많이 오고 제 얼굴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오셔서 뭐 커피 한 잔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믿어가시면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뭐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이런 게 더 나으실 것 같아, 이런 게 괜찮나, 왜 이런 차를 사는 게 더 괜찮을까요, 이런 거를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 가족 같은 사람에게 어떤 차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가족 같은 딜러가 되고 싶어서 저 자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가족 같은 딜러가 될 수 있게 제가 더더욱 노력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보시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를 꼭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희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람한테는 사도 괜찮겠다, 이 사람한테는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제 장점이자 제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안 남아도 깔끔한 차를 권해드리는 게 저도 속이 편해요. 왜냐면 탔다가 괜히 제가 많이 팔다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차를 파는 거는 저는 찜찜해서 제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서비스가 있으면 무조건 좋잖아요.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이패스나 블랙박스는 단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저렴한 차보다 조금 비용이 있는 차들이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트 그런 것들도 새 차 사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전폭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게 제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저는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즐겁게 사고 판매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직업이 됐으면 하는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당연히 많이 팔게 되고 하면은 저도 남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남는 것보다 적게 남아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을 하신 분이면 저도 그런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중고차가 왜 언제쯤 사야 좋은 거고 이때쯤 사면 좋고 아니면은 중고차를 봐야 될 때 진짜 봐야 되는 것들, 뭐 다른데 영상 나오시면은 뭐 도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고차 사러 왔는데 도장 됐고 안 됐고는 새 차랑 비슷한 차 아니고서야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 점들에 제가 콕콕 집어서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카 대표 이대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